4월호 월간 아티스트 아트 칼럼 시작합니다. 4월호 월간 아티스트 아트 칼럼은 2023년도 새해 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크게 합니다. 제목은 남성 미술관으로 오세요. 2년간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런 제안에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습니다. 남성미술관은 2006년에 설립을 해서 한국의 미 백인전이라는 전시를 개관전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유서구 미술시대 주관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많은 주변의 미협이나 작가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국의 미, 한국의 정서에 맞는 작가를 백인을 선정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전시고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전시를 했지만은 남성미술관은 지상 4층 건물로 485평, 약 500평에 가까운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전시 공간에는 1층에는 120평 정도, 2층도 120평, 3층에는 레전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의 방이 있고 작업실 공간이 있고 4층에는 누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한옥의 맛을 느끼게끔 이렇게 설계한 전시장이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그 뒤에 땅이 한 4,000평 돼서 함께 한옥촌을 만들어서 이 산골의 어떤 느낌을 함께 가지고자 설계를 했었는데 역부족이어서 그 미술관 쪽만 오픈하고 뒤에는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조각을 하든다든가 뭐 등등 작업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죠. 앞으로 우리 2년간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 나이가 이제 47년생이니까 76세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봉사를 지금까지도 했지만 더 많은 봉사를 하고자 이런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저를 아끼는 지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 또 여기를 많이 찾아와서 좋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제 본인이 2024년 5월이 되면 우리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금혼식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좋은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 군데 소개를 하겠지만은 남성 미술관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 옆에 다시 허수아비 마을 옛날에 펜션 하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3년 전부터 전시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 뮤지엄이라고 해서 자연 속에 뮤지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지난 3년 전에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150여 명을 이상을 인터뷰해서 그 중에서 80세 이하로 한정을 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라는 작가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앙섭 평론가하고 고충환 평론가하고 김정근 평론가가 저하고 함께 해서 나름대로 작가를 90명을 선정을 해서 매달 15명씩 개인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개최를 했는데 12월 2021년에 했고 그 다음 2022년 신년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15명씩 전시가 이루어져서 꼭 90명의 작가를 선정을 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시는 매달 월간 아티스트에 그 달에 15명씩 특집으로 나간 바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대 모아서 도록으로 만들고 또 6개월 후에는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권의 낫권이 한 질로 만들어져서 출판 등록을 하고 제대로 된 책을 하나 만들었죠.
화면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거기는 구상 작가도 있고 비구상 작가도 있지만 주로 구상 작가 쪽이 비교적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우리 미술사의 작은 한 줄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청년 작가전이라든지 노드 크로키전이라든지 뭐 전국적인 행사를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앞으로도 좋은 작가들을 여기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좀 서울에서 1시간 반, 좀 막히면 2시간, 뭐 여유 잡으면 뭐 2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것이 쉽게 접근성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전시면 뭐 원주에 뭐 묘짐 산이나 뭐 이렇게 좋은 전시장은 다 찾아다니게 마련이죠.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시 공간을 과감하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전도 괜찮고 그다음에 개인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좋고 또 개인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좋은 전시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추천을 해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미술관에서 전시할 만한 작가다라고 인정이 되면 뭐 과감하게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본관에 있는 남성 미술관도 있고 거기도 1,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코뮤지엄에는 한 4,000평 되는 에코뮤지엄에는 소나무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펜션으로 운영했던 것을 다 전시장으로 꾸몄기 때문에 전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를 하나씩 다 개방할 수가 있고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미술관 전시가 필요한 사람 또는 해외 나갈 때 미술관 전시 경력이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미술관에서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많이 했는데 미술관에서 한번 전시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찾아주면 우리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전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시를 우리 갤러리처럼 뭐 일주일처럼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달씩 이렇게 잡습니다. 한 장소에서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전시 준비를 하고 여기는 좀 큰 작품이 위주로 대작 위주로 전시를 해야 되고 물론 소규모 전시장도 있으니까 에코뮤지엄엔 작은 전시장도 있으니까 또 작은 전시 작은 전시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쭉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 나 한 번쯤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전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저도 한 사람의 작가지만은 우리 작가들이 홍보 쪽에 엄청 약하고 전시 공간이 없어서 어렵게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히 흔한 말로는 청년 작가들한테는 뭐 혜택이 많은데 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원로 작가들이 더 어렵고 그렇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이 제한 없이 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남녀노소 청년 할 거 없이 재미있는 전시를 꾸며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 속에 있는 에코뮤지엄에 있는 전시장은 야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계곡과 소나무와 뭐 나무들이 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자연 속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있다면 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또 설치 작업을 해도 좋고 또 아톨 같은 데는 상당히 천장이 높아요. 다목적 홀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는 크게 설치 작업을 해서 한 달간 또는 거기 설치하는 데는 어려우니까 한 두 달간 해도 가능하고요. 이런 공간을 제공하자 하니까 설치하시는 분이나 입체하는 분이나 영상하는 분이나 또 이런 평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함께 이 남성 미술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최대한 배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월간아시스트 4월호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은 마치고 화면에 필요하신 그 문의는 여러분들이 미술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더욱 좋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